우리 학생 여러분, 또 서울 시민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방송을 통해서 또 5.18의 깊은 뜻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런 골드맨 퀴즈의 사회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또 아주 뜻깊고 보람 있는 진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광주에도 여러 번 가봤고요. 늘 방송 생활하면서 이 땅의 정의와 행복, 또 자유를 위해서 방송인으로서 열심히 할 도리를 해야겠구나라고 늘 각성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 5.18 뜻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고 실천하고 싶은 민주주의 개그맨. 네. 제가 혼자 이렇게 하니까 쑥스럽네요. 예. 아무튼 잘생기고 인간성 좋은 개그맨 노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는 같이 문제 출제를 맡은 아나운서 황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 우리 황미경 아나운서와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날씨가 따뜻하고 좋은데요. 예, 집중해서 오늘 5.18의 숭고한 뜻을 여러분의 멋진 골든벨 퀴즈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일부 행사도 많은 시민들이 추도하는 가운데 우리 네. 5.18의 뜻을 잘 기렸습니다. 그쵸. 먼저 이 대회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시죠? 네. 자, 5.18 민주화운동 제30주년 기념 서울행사 제2부 5.18 골든벨이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박석부 행사위원장님의 대회사가 네, 있겠습니다. 박성무 행사위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 가운데에서 그냥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학생들과 시민들께 예,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라나는 학생 여러분, 우리 5.18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동안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5.18 정신이 무엇인가도 한번 이런 기회에 알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도 5.18 정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서 5.18 정신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 통일의 정신, 자유와 인권의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우리는 오늘 이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 지금부터 5.18 골든벨, 5.18 36주년 골든벨, 여러분들은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것을 위해서 골든벨을 선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성무 행사위원장님의 힘찬 대회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황미경 아나운서도 학창시절에 혹시 이런 대회에 나가본 적 있어요? 저도 아쉽게도 골든벨에 못 나가봤습니다. 실버벨에는 나가봤습니다. 실버벨은 좀 앞으로 기회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정경재 사무처장님께 간단한 안내 말씀 한번 청해볼게요. 예. 네, 다음은 5.18 골든벨 대회를 총괄 관리하신 정경자 5.18 서울기념사업회 사무처장으로부터 대회 진행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회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제 범위는 1980년 5.18 광주 항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마침내 1997년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을 사법적으로 단죄하고 5.18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기까지 줄기차게 이어진 5.18 항쟁사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 속에 혹시 힌트가 숨어 있을 수도 있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5.18 기념재단에서 발행한 5.18 민주화운동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역사, 사회, 문화, 예술, 일반 상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출제위원들은 현직 역사 교사들과 관련 교과 선생님들을 출제위원으로 유촉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회는 예선, 본선, 결선 순으로 진행합니다.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서 8팀, 그런데 8팀이 안될 수도 있죠. 그러면 10팀 이내까지 선발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순위 결승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까지 남은 우승팀에게 대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서바이벌 역사 퀴즈 대회 방식입니다. 대상을 받은 팀에게는 서울특별시장 상장이 주어지고 100만 원의 상금과 기념품이 주어집니다. 동일 순위자가 있을 때는 중간 탈락 없이 부활전을 거치지 않고 올라간 팀이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탈락한 참가자들도
부활전으로 다시 참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 대회장 양쪽 편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서 끝까지 대회를 지켜보기 바랍니다. 1980년 당시에 군인과 장갑차가 서 있던 이곳 시청앞 광장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맞이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5.18 만세! 고맙습니다. 우리 정경자 사무처장님의 대회 안내 진행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몸풀기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정답판을 깨끗이 비운 다음에 잘 풀겠다는 마음가짐을 한번 다져보시고 워밍업으로 예습 문제 한번, 연습 문제 한번 내볼까요? 네, 연습 문제예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네. 홍행 아나운서. 자, 연습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네. 문제를 잘 듣고 문장이 맞으면 O, 사실과 다르면 X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계엄조치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이 계엄군을 먼저 공격하면서 계엄군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문장이 맞으면 O, 그리고 틀리면 X. O, X. 적어주세요. 간단합니다. O, X. 대학생들이 계엄군을 먼저 공격해서 계엄군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이었다. 네. 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과연. 예. 이 문제는 예습 문제치고 너무 쉽다. 그죠? 자, 연습 문제니까. 실제는 이거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적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정답판을 앞으로 보이게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세모 누구야, 세모. 농담이었습니다. 야. 오자가 이렇게 보이게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따가는. 그러면 저 인정이 안 됩니다. 확실히 지워서, 예. 저기 웃음 안에다 X 친 거는 봐주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좋아해 주시고, 네. 이건 틀린 뭐 사실... 사람 있어요? 네, 문제도 아니죠. 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내볼까요?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네 가지 보기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아, 객관식이에요. 네. 1, 2, 3, 4 중에서. 문제를 잘 듣고 정답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아 죽인 인물은 1번 차지철, 2번 김형욱, 3번 이후락, 4번 김재규.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오네요. 네, 한 번쯤 다 들어보시면 예전에 되겠죠? 중정이라고 중앙정보부장 출신들이 쫙 나와 있는데 네. 예, 이거는 아마 뭐 골든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근현대사 역사 문제로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번호는 반드시 쓰면 좋고요. 같이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써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체적 진실이기 때문에. 자, 다 쓰셨나요? 자, 박정희 대통령을 79년 10월 26일 날 궁정동에서 사망케 한 인물은 누구일지.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보여주세요. 다 4번. 같은 숫자가 적혀있네요. 네, 햇빛이 있어서 이렇게 네네. 보려고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정답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3번이 몇 명, 예. 왜? 이후락? 네. 김재규 당시의 중앙정보부장이 네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런 사망사건, 살해사건, 뭐 사살,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요. 네. 네,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예선 본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는 연습문제가 아닙니다. 예. 틀린 분들은 보드를 들고, 예, 내려주시고, 보드를 내려주시고, 바깥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예, 내려주시고. 자, 문제를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쵸.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착실히 준비한 친구들이 많아서, 네. 예, 의외로 잘 푸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자, 여섯 문제, 첫 번째 문제 여러분 집중해주시고, 오늘 민주의 종을 울려라 5.18 골든벨 퀴즈 예선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직접 답을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말은 1979년 12.6 사태 이후부터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전까지의 정치적 과도기를 일컫는 말로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신 독재의 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체코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하여 붙여진 용어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판을 체크해 주시고요. 정답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빨리빨리들 잘 적고 있어요. 네. 이미 다 쓰셨나요? 네.
자, 다 쓰셨나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은 모르시는 거죠? 네. 저기 아직 쓰고 있어요. 아직 쓰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까지 길게 쓸 필요가 없는 정답인데. 네, 예선 첫 번째 문제. 자, 전광판으로도 확인했고 우리 한경 아나운서가 알려줬는데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여러분. 네. 더 쓰시면 안 되고요. 전답판 들어주세요. 자, 올라갔습니다. 많은 학생들께서 서울의 봄이라고 적어주셨는데 황미경 아나운서. 네, 정답은 서울의 봄입니다. 서울의 봄입니다. 벌써 틀린 친구가 있어요. 첫 번째 예, 양보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굉장히 성미급한 친구. 예, 아, 또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정확하게 양보해 주시고. 몰라요, 부활절 때. 아, 부활절이 있군요. 예, 부활절이 있죠. 시간 관계상 부활절이 예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모르는 겁니다. 매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아, 30분 조금 미루어서 출발했기 때문에 네네. 사회자들이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직은 전두환, 노태우 등 경상도 출신 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의 친목 모임으로 출발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세력을 확보한 군부의 사조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후 쿠데타, 비상계엄 확대,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 등을 주도하면서 정권을 장악한 이 조직의 명칭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조직의 명칭. 자, 쓰셨나요? 문제가 길지만 답은 쉽겠죠? 네.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답 적어주십시오. 아유, 금방도 썼네요. 자, 다 쓰셨으면 정답판 들어주세요. 여기서 좀 갈리겠는데요. 의외로 많이 조직의 이름인데요. 일종의 고유명칭, 고유명사를 써셔야 되는데 일반 명사로 쓰신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이런 건 정답이 아닙니다. 군부의 사조직 명칭입니다. 사조직 명칭이었어요. 신군부라는 답을 쓰신 친구들도 많고 보니까 정답으로 보입니다. 하나회라고 쓰신 친구인데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공정하게 치르겠습니다. 자, 정답 알려드릴까요? 정답은 하나회였습니다. 하나회입니다. 장탄식이 들리네요. 자, 신군부라고 쓰신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 옆에 의자로. 와, 신군부란 표현을 많이 익숙하신가 봐요. 네. 이러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뜨거운 떼약 뱉어서 이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거의 반이 탈락했습니다. 아유, 두 번. 이럴 수가 있나요? 세상에. 저 육사 동기생들이 나쁜 권력욕을 가지고 탐욕스런,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국민을 해하는 일을 벌였는데 그 나쁜, 선량한 군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나쁜 정치적 탐욕을 부린 그 신군부. 그 신자가 새로운 신자기도 하지만 영어의 S-I-N 있잖아요. S-I-N. 네네. 죄. 죄악. 죄. 씬. 그렇죠. 씬 군부였습니다. 여러분. 씬 군부. 역시 우리 선배님이. 전두환 또 노태우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들이 정당한 절차가 아닌 쿠데타를 통해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탈락했어요. 권력을 천탈하고 우리 국민들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행을 저질렀던 너무 휑한데요? 진짜 신군부가 맞군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회라는 이름으로, 예. 원래 역사 교과서 이런 데서 좀 그런 나쁜 조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반면교사를 삼켜서 가르쳐야 되는데, 새로운 신자, 신군부가 마치 뭐 새로운 세대를 열었던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네. 자, 이제 다 나가셨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하나회라고. 네, 하나회입니다. 하나가 될 때가 있고 하나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권력 천탈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는 나쁜 짓이죠. 그럼요. 예, 우리나라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앞으로 그런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예. 그럼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항쟁의 본부가 있었던 곳으로 시민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가 계엄군의 살인적인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군이 죽어갔던 곳입니다. 아유. 이 장소는 어딜까요? 이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자, 적어주세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네, 이것은 꼭 한 번쯤 들어보셨을 네. 네.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시 고유명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아까 신군부는 고유명사가 아니죠. 좀 보통명사화된 용어고 하나회는 고유명사입니다. 그죠? 이번 정답도 정확하게 고유명사로 역사적인 장소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간 종료됐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들 자, 비슷한 거의 다 이제 적으신 것 같은데. 자, 황미경 아나운서, 정답은? 네, 정답은 전남도청입니다. 전남도청입니다. 전남도청. 옛자도 괜찮습니다. 옛 전남도청. 자, 틀리신 친구들은 옆으로 좀 나가주세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벌써 11시 57분이 돼서 유춘열 선생님 모시고, 네네. 우리 감독님은 그 유춘열 선생님께서 내실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춘열 선생님 가운데로 모실게요. 자, 이어서 여러분, 재미도 있고 또 감동적이고 뜻도 깊은 우리 연극판 신명팀의 연극 보시고 또 주먹밥도 드시면서 2부 본 행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춘열 선생님. 고맙습니다. 부활절 문제인데 우리 유춘열 선생님께서 직접 내주시겠습니다.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없이 남김없이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의 대변인으로 5월 27일 최후 항쟁 과정에서 전남 도청에서 최후를 맞이한 윤상훈 열사와 노동운동, 야학운동을 활동하다가 1978년 운명한 박희순 씨의 영혼 결혼식이 계기가 되어 창작된 노래입니다. 그 이후 1983년부터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등에서 재창되어 왔으며 5월의 추모곡이자 우리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대표곡입니다. 현재 광주 시민들과 그날의 항쟁을 기억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이 노래를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요즘에 뉴스에서도 이 노래를 뭐 공식 재창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오늘도 여기서는 불렀죠. 예, 국가기관에서 국민들께 뭐 양해도 구하고 그랬는데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부활 문제 한 문제 내고요. 예. 날씨가 더워서 우리 학생들이 빨리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저 의외로 다 맞출 줄 알았는데 조금 오답이 보입니다. 자, 황미경 아나운서, 정답은? 네, 정답은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임을 위한, 임을 향한 발걸음? 아, 왜 그랬어요, 학생? 어떡하나. 예, 할 말이 없죠, 뭐. 네. 님도 좋고 임도 좋습니다. 두음법칙에 상관없이. 혹시 틀린 친구들은 나가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부활절 문제, 부활문제, 네. 요걸로 할까요? 네. 써준 친구들 중에서 인물이 항쟁곡 쓴 친구가 있습니까? 이쪽? 예,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네. 양심을 지키면서, 네.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자금도 중요하고. 네. 이물리안 행진곡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노래도 같이 부르셨겠지만, 꼭 이 노래 가사에 담긴 뜻,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5.18 진실을 알리고, 정의롭게 국민들과 함께한 우리 5.18 동지회 회장으로 좀 전에 문제를 내주신 유춘열 회장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 5.18의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5.18 동지회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예. 사회자가 한번 확 자르고 싶었었는데. 자! 네, 신명팀 준비해 주세요. 예,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신명팀의 공연을 보기 전에 네, 마지막 문제로 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서울시장님께서 영상으로 문제를 내주시겠습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께서 영상으로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자 감독님께서는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보이는 문제로 내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남아도 상관이 없어요. 네. 보니까 한 번에 또 많이 떨어뜨릴 문제가 있네요. 네. 저는 하나회를 다 맞출 줄 알았어요, 사실은. 아, 그럼 이걸로 할까요? 근데 이렇게 신군부에서 다 틀릴 줄 몰랐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럼 예선 문제 6번. 예.
6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풀고 여러분 신명 공연 보고 주먹밥 드시겠습니다. 네, 이곳은 5.18 민주화 운동 참가자와 희생자들이 잠든 민주화의 성지로 해마다 5월이면 300핵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1980년 이후에도 이한열, 강경대 열사 등 민주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옥토끼가 달을 쳐다보는 형국에 명당이 있다는 동네 이름의 유래가 무척이나 역설적이게 들리는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네! 자, 정답 잘 들으셨죠? 화면으로도 나갔으니까. 정답 써주세요. 이곳은 어디입니까? 역시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회, 또 아까 전남도청 이런 식으로. 역사는 대충 알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자, 정답 써주시고. 정답판 들어주세요. 아, 네. 거의 그래도 많이 맞춘 듯 보입니다. 그쵸, 그쵸. 자, 예. 황미경 아나운서, 정답은? 정답은 망월동입니다. 망월동입니다. 망월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립묘지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묘지만 네. 들어가도 안 돼요. 망월동이라는 세 글자가 들어간 학생들은 다 정답 맞추신 분 손 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유춘열 회장께서 내주신 부활 전 문제 네, 니무리안 행진곡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네, 한 중간에 문제만 더 나가겠습니다. 그럴래요? 네네. 네, 아, 여기서 이어폰으로 왔군요. 네, 네. 그러면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나가겠습니다. 7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1980년 광주 항쟁 당시 이 나라가 신군부 세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운동이 격화됐습니다. 급기야는 이 나라의 문화원 방화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나라는 어딜까요? 나라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정확한 고유명칭의 정답입니다.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 문제도, 그죠? 네. 그쵸. 혹시 의외로 또 우리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다 쓰셨죠? 정답판 들어주세요. 어우, 이번에도 많이 맞히셨다. 예, 거의 정답으로 보입니다. 자, 정답은? 정답은 미국입니다. 미국! 네, 혹시, 예. 다 맞추셨죠? 미국? 일어나는 친구가 있네. 이 와중에. 영어로 America, USA, U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가만히 있어봐. America. 이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 미국이 우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과가 있고. 그럼요. 우리 대한민국. 예, 우방이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 잘못한 건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역사적 진실을 받아들여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부활전 이렇게 많이 다시 살아나시고 축하드리고요. 극단 신명의 우리 중업밥 한마당 네. 예, 공연이자 여러분 바로 이어서 여러분 우리 광주 그 민주화운동 때 시민들이 질서 정연하게 서로 도와가면서 연대하면서 네. 주먹밥 하나 서로 만들어가면서 그 신군부에 맞서 싸웠던 우리 네. 시민항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주먹밥 어떤 연극인지 여러분 신명팀의 연극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리 양동은 신비
피어내기는 없지만은 어구 우리 강아지 가야 우리 저 두 할매 중에 누가 질러 입히냐? 이 아이 저 그런지 좋아. 양동 할미가 질러 입어요. 그러게 내가 입히게. 예? 반응이 없구만 해. 전라도 미인이여 오메! 내가 깜빡했네. 중요한 소식을 들었는데 저 기가 막힌 소식을 들어버렸네. 시방 부산 앞바다에가 미국 항공모함이 뜩 흔히 떠버렸다요. 미국 항공모함? 아이 그래서 아이 뭐시 그래서는 그래서요. 아이 미국이 시방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 그 말이여. 아이 인자사? 아이여여 젊은 애기를 싹 다 죽어본 뒤에 뭐다다고 왔단가? 아이 전두환이 그놈 새끼 잡아가려고 왔는가 쟤? 전두환이를 잡아간다고? 응. 전두환이를? 잡아간다고? 전두환이를? 아이 근데 미국은 어째 인자사 왔다요? 멍게 멍게 인자사 왔다지. 아이고 그러면 참말로 인자 전두환이를 잡아가본다 이 말이구만. 아, 전두환이 잡아야지. 내가 전두환이 여러분 새끼를 만나면 그냥 뜨거물 그냥 쫙 찌끄라고 멀끄덕을 오독오독 다 치어 뜯어버려. 아 대머리제. 오메 세살 까고 있는 동안에 뭔 사람들이 겁나게 한 것다요. 아이고 저 양복 입은 아저씨 손장 들어보시오. 어디서 와겠어? 에 서울이 집이여? 서울 뭔 동이냐 이 말이여? 강원동? 강호동? 강원동? 잠포? 야 서울에서 안 산 게 뭐 말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저기 산 양반 동네 다 하고 의자에 앉고 계신 양반들 우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오. 자 어디서 왔어? 박수! 와! 여기서 5,000명 와봤네. 5,000명? 여기 예? 여기는 말이야 여기는 다 봉선동에서 왔는데 동이냐? 1,000명 왔다요. 우와 많이 왔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주여 파주. 예? 파주여 내가 진행하면 파도박수 알지? 파주답게 해보라. 예? 자 파주 파도박수. 파주에서 5,431명이 와버렸네. 와있다며. 아 여기 예? 여기 말이여 여기 들으면 그냥 깜짝 놀랄 것이여. 왜 저리라. 여기는 말이여 예? 저 문산마을 저 문흥동서 왔는데 예? 예? 대표로 혼자 왔다요. 아이고 저깐 대고 오지만은 저기 오래 아이 큰일 났다. 아이 나줬다가 어이 아이, 큰일 났다. 요 고등학생 아니야 고등학생. 왜? 왜 고등학생이라? 아이 니 있나봐라. 너 저 누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 드리고 나왔냐? 예? 예 말하고 왔지 말입니다. 아이고 말고 아이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이 뭘 총을 들고 난리요. 아 이번 일은 저희 같은 고등학생들도 꼭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메, 약을 딱 지고 마. 하여튼, 학생들이 희망이제, 이, 시방 5.18을 알겠다고 여러분, 뜨거운 데서 앉아갖고 공부하고 시상해. 하여튼, 요참에는 학생들이 욕받단게,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학생 말고도, 공장에 댕기는 노동자들도 겁나다가든 마. 참. 자네 갑자기 유식해져 버렸네 왜? 그리고 여기요 새댁 말이여 새댁 신랑도 저거 도청에서 총 들고 섰단 마. 아이고 도청에서 총을 들고 있어? 예. 워메 아이 새댁 같은 신혼에는 말이여 아침에 이불만 걷었다 하면 깨가 그냥 와르르 쏟아질 판인데 밤마다 허전해서 어찌 살까? 아이고 아이 밤마다 허전하기는 그 자네 사정 아니여. 저 양반이 과부여 과부 밤마다 그냥 저놈이 여태야 서울까지 와갖고 사람 우세시키네. 아이 내가 뭐하니 이 말했어. 아직 반년 허재 아이 니가 반년이야. 아직
어르신들 그러지 말고 여 노래 한 자리 한번 배워볼게라. 노래 그래. 내가 가수야. 에이, 나 노래 좋아해. 내가 노래를 그러지 양도 가. 연병뿐에 아이고 참말로 아이 노래 배울 것이요 안 배울 것이요. 아, 배워 배워. 예예 이것이 바로 훌라송이라고 하는 것인디. 자 하나 둘 셋 넷 전주 아니 몰라가라 좋다 좋다 좋. 왜 노래를 하냐? 아이 고등학생 네가 불러. 아 계엄령을 해제하라 좋다 좋다. 계엄령을 해제하라 좋다 좋다. 계엄령을 해제하라 계엄령을 해제하라 계엄령을 해제하라 전두환이 물러가라 좋다 좋다. 전두환이 물러가라 좋다 좋다. 전두환이 물러가라 전두환이 물러가라 전두환이 물러가라. 아이고 큰아이나 애기들 그냥 배고파서 곧 돌아가시겠네. 어느 네, 주먹밥들 놀아주세요. 아이짜 야 주먹밥들 잡사이. 아이고 아이고 자 주먹밥 먹자이. 올리자 받아 오늘 고생 많다이. 안그만이 아이고 여기도 바꿔. 자 주먹밥이요. 자 여기도 바꿔. 많이 먹고 힘내서 이 떨어졌냐? 라이 떨어진 것이요? 이제 누구 것이요? 어떤 자식도 말자. 아이 나 좀 봐봐. 아이 나 또 놓죠. 우리는 남자들로 어떻게 항쟁을 했는지 여러분이 좀 주먹밥을 드시면서 체험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자는 앉아요 사회자. 아따 뭔 인정머리가 그러다냐. 에이 그러지. 아따 이것이요 바로 이것이요. 성형 아나운서도 드시고. 아유 근데 광주 시민들이 요 광주 네 안 들어가면서 고맙습니다. 신명 팀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신명나는 공연으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주시는 고마운 팀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고등학생 그 교복 입고 총을 맨 모습이 네. 정말 가슴을 칩니다. 보면서 정말... 웃고는 있었지만 네.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드세요. 드시면서 예. 한 5분쯤 후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분식점 가도 이제 뭐 주먹밥 이렇게 특별식으로 만드는데 네, 이때는 특별식. 이제 뭐 반찬 해먹고 뭐 국 해먹고 할 정신이 없으니까 그죠? 주먹밥 꼭 뭐 광주 항쟁 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피난길에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도 겪었고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 세 끼 먹는 게 삼시세끼라는 저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를 네, 네. 그렇지만 소원이 뭐 큰 집 뭐 난방이 따뜻하고 비가 안 새고는 둘째치고 하루 세 끼라도 좀 먹어봤어요. 그럼요. 그죠? 잘 사는 집이 두 끼 먹었고 정말로 어려웠던 집은 하루 한 끼만 먹고 살았던 그런 기억의 역사가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화가 나온 사람 저 때는 그래도 세 끼는 먹었던 것 같은데 그죠? 세 끼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네. 일제시대 35년 식민지 통치 겪고 또 한국전쟁 겪고 그러고서 이렇게 경제개발 열심히 해왔었는데요. 물론 잘 살기에는 됐지만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80년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너무 좋잖아요. 사실 지금 전쟁도 없죠. 물론 남북이 대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들이 그런 열심히 대한민국을 이만큼 살게 만들어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더 살기 좋은, 꼭 경제적으로만 살기 좋은 나라가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200개 넘는 UN 가입국가 중에 13등 달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행복지수는 200개 중에 13등이면 행복지수도 13등이어야 되는데 뒤에서 중간이거나 중하위가 됐어요. 역시 너무 빠르게 급속 성장하고 돈돈하다 보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럼요. 사실 이런 역사도 되게 중요한 건데 역사는 뒤로 하고 네. 아니면 가리거나 은폐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정의나 역사의 관점에서는 후진국까지는 아니지만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5.18 이 골든벨을 참여하시는 것을 계기로 물질적으로만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의롭게 자유롭게 불의에 항거했던 우리의 4.19 혁명이나 또 5.18 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떳떳하고 정의롭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우리 후배들이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100살까지 살아서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서든 또 개그 활동을 통해서든 열심히 네. 한번 만들어 멋집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뜨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라고요. 네. 저는 사실 뭐 강호동 씨나 유재석, 신동엽 씨 또래긴 한데 부러우면 지는 건가? 네. 전혀 부러워하지. 안 부럽습니다. 네, 예. 전혀 출연료만 부럽습니다. 출연료만 부럽습니다. 출연료만. 네. 그래서 여기 저 5.18 재단에서도 진행은 신동엽 씨처럼 하면서 네. 싼 가격에 누가 있을까 하다가 아 노정열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요? 예. 아니에요라고 해주긴 했잖아. 아 아니죠. 아 그게 아니죠. 연습한 대로 하긴 해요. 아 네네. 농담이에요 여러분. 예. 저 비싸요 사실. 벌써 드셨어요? 예, 물도 드시면서 벌써 12시 20분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 굉장히 더위에 고생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저희 오늘 제작진하고 사회팀이 조금 빨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밑으로 들어가서 조금 우리 친구들 만나볼 테니까 박원순 특별시장님 특별 문제 본 게임 첫 번째 문제를 준비해 주세요 감독님. 아까 저기 초등학생이라고 거짓말 친 친구 딱 봐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저씨가 신기가 있어요. 네. 신기하죠. 네. 시험에 들지 하지 마세요. 천천히 드시고 천천히 드시고 어디 학교 누구? 고등학교 2학년 김선영이요. 김선영 씨. 예전에 저 선영아 사랑이라고 한때 노이즈 유명했죠.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게. 선영아 사랑해. 선영이를 사랑하지 말입니다. 네. 초등학교는 없었고. 예. 중학교에서 왔어요 하는 친구 있으면 중학교 친구? 아, 여기 있습니다. 반가워요. 어느 학교 몇 학년? 신릉중학교 2학년이요. 2학년, 우리 친구도. 네. 근데 어떻게 참가하게 됐어요, 여기를? 선생님이 소개하셔서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어요. 아, 작년에도 왔었어요? 그때 성적 어땠어요? 아, 그저 웃지요. 네. 참가하는데. 너무 심하게 웃네요. 아, 네. 참, 진짜. 주먹밥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별로 맛있지 않은 표정인데, 네. 36년 전 일인데, 우리 친구들 이제 10대 초반이라, 뭐 이제, 교과서로만, 역사로만 배웠는데 오늘이 36주년 됐어요 벌써. 5.18이고요. 느낌이 어때요? 학생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님의 침묵. 예, 우리 남학생들 만나볼게요. 여드름기가 가득한. 네, 반갑습니다. 몇 학년? 고등학생? 중학생 2학년. 중학생인데 이렇게 와 등치가 저만 해요. 와 누가 어떻게 참가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다음 앞에 붙어 있길래 학교 앞에. 아, 학교 앞에 포스터에. 예. 그래서 작년에는 참가 안 했었고. 네. 오늘 어떻게 패자 부활전으로 왔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끝까지 남아 있어요? 패자 부활전. 그 신군부라고 쓴 거예요, 그때도? 하나회 잘 몰랐었어요? 네. 예. 여러분, 하나은행도 있지만 하나회라는 예. 뜻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신군부의 죄상을 온 국민들이 낱낱이 아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쪽 5.18 깃발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드시고 있어요? 네. 체하지 않게 천천히 드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학생들이 딱 봐도 한 70%고 남학생들이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몇 학년 누구? 2학년
그렇게 말하면 중학교 2학년처럼 들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뭐 포스터 봤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권호해 줬어요? 어떻게 참가하게 됐어요? 포스터 보고 참가하게 됐어요. 공부 어떻게 했어요? 뭘로? 저 작년에 5.18 주제로 UCC 제작하면서 관심 갖게 됐어요. 작년에 5.18 주제로 UCC를 직접 만들었어요, 학생이?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뭐였어요? 5.18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하고 이런 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UCC를 제작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몇 분짜리 정도? 한 3분 정도로. 아마추어가 3분짜리 영상 만들기 되게 쉽지 않은데? 어때, 뭐 결과 성적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그게 수행평가로 했던 거였는데. 네. 수행평가에 반영이 됐다. 네. 지금 원래 있었어요? 아니면 패자부활전이었어요? 패자부활전. 역시 신군부? 네. 의외로 학생들이 신군부라는 표현에만 익숙하지. 하나회라는 그러니까 책이 잘못된 거예요. 신군부는 세력이고요. 여러분의 열화 같은 바로 이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든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군부는 전 세계 어느 쿠데타 역사에나 있었거든요. 잘 들으세요, 학생들. 신군부라까지만 역사의 교과서에 나와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신군부가 조직한 그 나쁜 조직, 하나회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나쁜 육사 동기생들이 잘못된 권력을 찬탈했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지 전두환, 노태우와 그 육사 동기생들이 또 그 후 선후배들이 얼마나 정치인들이, 군인들이 잘못된 정치적 뜻을 심으면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는지 알아야 돼서 저희가 이 문제를 냈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장학금 3등. 3등이면 굉장히 큰 장학금으로. 네. 고맙습니다, 선배님, 여러분들. 선배님 이제 저기 맨 뒤에 손 흔드신 분들 계셨는데 한번 만나보시죠. 손 든 친구 있어요? 네, 할 말이 있나 봐요. 아까 열심히 부채를 흔들고 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맨 누구, 뒤에 누구? 네. 열심히 부채를 흔들던 친구. 맨 뒤에 분홍색 옷을 입으신 저 있구나. 예, 이리 오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청소년들만 오는 퀴즈인데. 선생님이셨어요? 맞네요. 아니, 화장을 했길래 난 대학생인 줄 알고.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어디 고등학교? 경희여자고등학교요. 경희여자고등학교. 예. 제 첫사랑이 경희대학교 여학생이었는데. 예. 어떻게 참가하게 됐어요? 학교에 떠가지고. 공고문이. 그래도 홍보가 잘 됐습니다. 저희 재단 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포스터에도 알리고. 공부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책 보면서요. 책 좀 한번 꺼내주세요. 근데 그 하도 많은 친구 중에 요 친구랑 하면 잘 풀 것 같았어요? 자매. 자매예요? 그렇구나. 저 부모님한테 먼저 말씀했어요? 우리 엄마 저희 나갈 기회라고?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요? 나가라고 하셨어요. 나가서 상금을 쟁취해오느라. 1등에 오라고. 어머님이 참 강하게 키우시네. 생활력 있는. 예. 여기 보시면 여러분 5.18 기념재단에서 만든 세계가 기억한 우리 모두 다시 만나는 5월이라고 이렇게 책자를. 이거 다 공부했어요, 이거를?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누가 언니? 이거 봐봐. 이걸 공부하시고. 자, 제가 한번 문제를. 여기 뭐 아세아 자동차 공장도 나오고, 그죠? 아이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온갖 사진과 함께. 이게 한번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몇 번 더 봤어요? 그냥 그 몇 번 받게 했는데 어제 공부해가지고. 자, 오늘 어머님의 뜻대로 상금을 과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 책 챙기시고 고맙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주먹밥 다 드셨죠? 네. 자, 네. 물 한 모금 드시고 12시 30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예,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 굉장히 날씨가 덥네요. 예, 좋기도 하지만 네. 자, 2부 본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이 내신 문제 화면으로 준비가 되셨으면 띄워주십시오. 네. 이제 본선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한 문제를 먼저 다른 문제로 가고 두 번째 때 시장님을 한번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민경 아나운서께서 문제 선택부터 다 해주세요. 네. 자, 저희는 하나에는 그냥 잘 풀 줄 알고 막 준비했었는데 막상
초장에 많이들 예, 탈락을 했었습니다. 네, 이걸 해보겠습니다. 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화면이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황미영 아나운서 직접 내주겠습니다. 다음 중 5.18 민주화 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설은 무엇일까요? 잘 들으세요. 1, 2, 3, 4번입니다. 사지선다. 네. 문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네. 다음 중 5.18 민주화 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설은 무엇일까요? 1번 밤길, 2번 깃발, 3번 소년인 소년이 온다, 4번 그만던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 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직접 없는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 세 개는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죠. 뭐 소설을 다 읽어보실 순 없었겠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공부해왔던 그 교과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서 유추해볼 수도 있어요. 아, 저기 떴습니다, 여러분. 네네. 한 번만 더 체크해볼까요? 다음 중 5.18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설은 1번 밤길, 2번 깃발, 3번 소년이 온다, 4번 그 많던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 예, 다 쓰셔도 좋고 번호로 1, 2, 3, 4번 중에 정답 적어주세요. 시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너끼리, 동료끼리 체크해주시고 의견 교환해주시고 자, 의견이 모아졌으면 정답 적어주시고 자, 끝났습니다. 전화판 들어주세요. 자, 많이들 예? 숫자가 몇 개가 또 보입니다. 자, 홍경 아나운서, 정답은? 네, 정답은 4번. 그 많던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 4번! 그 많던 시간은 누가, 아, 다 먹었을까가 아니라 그건 치즈고요, 여러분. 자, 4번이 아닌 정답을 쓰신 분들은 오답이기 때문에 옆으로 좀 나와주세요, 일단. 네. 그 많던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는 유명한 그냥 베스트셀러 소설이죠? 그쵸, 그쵸. 네. 네. 나머지는 우리 광주와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던 소설이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문제 내보겠습니다. 드디어 서울시장님의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네, 한번 여기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정의와 인권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3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시민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온갖 역경을 이겨낸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5.18의 숭고한 정신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그리고 내일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민족의 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18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신이 잘 이어질 수 있을지 테스트해보는 그런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답을 맞춰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자, 광주 민중항쟁 당시 이곳의 상인들은 대인시장 상인, 주민들과 더불어 시민군들에게 주먹밥과 여러 가지 물품을 제공하는 등 광주 시민이 하나가 되는 대동정신을 앞장서서 발휘했습니다. 이곳의 상인들이 시민군들을 뜨겁게 격려했던 대동세상의 모습은 5.18 민주운동의 역사와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곳은 어디입니까? 아까 주먹밥 보셨죠? 네, 이곳은 이곳의 상인들이 시민군들을 뜨겁게 격려했던 대동세상의 모습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곳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곳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곳의 이름, 장소입니다, 여러분. 자, 타임아웃!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저 친구는 패자 부활전이라고. 아, 어떡해. 아이고, 하나 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홍경희 아나운서, 정답은? 네, 정답은 양동시장입니다. 양동시장입니다. 정확하게 양동이어야 돼요. 네, 양도까지 썼어요. 아유. 시장입니다. 패자부활전, 양도, 예, 양심껏. 네, 더 소중한 것은 양심입니다.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예, 오늘 뜻깊게 그냥 재미로 또 역사 공부 삼아서 풀어보는 거니까
일단 최선을 다하는데 가장 큰 뜻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꽤 또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죠. 예. 네, 얼른 다른 문제, 다음 문제 해볼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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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앉아 계신 친구들은 집중해 주세요. 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본선 1번 문제입니다. 네, 1970년 11월 13일 열악한 근로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던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가 정부의 무성의한 노동정책에 분노하며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입니다. 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면서 분신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큰 반항을 일으켜 이후 노동운동의 시발점이 됐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과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예. 자, 크게 보면 광주의 정신이 정말 이 땅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신군부, 정치 군인들, 잘못된 군인들의 한 거 있다는 의미 이면에는 이렇게 이 땅에 일하는 사람들, 또 선량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우리 광주 시민들의 정말 온몸을 던진 항쟁이었습니다. 그 정신을 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정답판 적어주시고 다섯 글자입니다, 여러분. 다섯 글자가 아니면 틀리게 되는 거죠. 세 글자나 뭐 더 넘어가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섯 글자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 적으셨나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예, 지금 카메라가 지금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정답이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정확한 법칙. 예, 법 명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답은? 정답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입니다. 노동근로법, 노동기준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은 근로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만 정답입니다. 예, 아쉽게 탈락한 친구들은 옆으로 좀 나가주세요. 집에 가시지 말고요. 저희가 또 재단에서 선물 세트도 준비를 했고요. 또 두 명이 한 조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엠블랙, 예, 초판. 굉장히 비싼. 네, 이거 어디서 구할 수도 없대요. 요거. 네네. 야, 이거 여러분, 감독님 이거 보여주세요. 엠블랙 DVD 두 개짜리가 들어간 세트를. 어디서 구할 수 없다는. 예, 어디서 구할 수 없다는. 예. 희귀 명품을 선물로 드리고, 요거 깜찍한 거, 요건 뭐야? 이거는 안에 보면. 예. 아까 말한. 네, 아까 말한. 야,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네. 꼭 소중한, 예. 선물 세트로 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진행할게요. 자, 제 그럼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집중해주세요. 네, 이번 문제도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도 이어가기 바란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땡땡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이것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땡땡의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예, 네모 안에 들어갈 두 글자. 오늘 축사를 통해서, 대회사를 통해서, 격려사를 통해서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일부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고요. 저도 10번 정도 말한 것 같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두 글자 10개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은 생각이 이 사회자로서는 들고요. 여러분이 또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결정된 힌트네요, 그죠? 그렇죠.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아하. 여기서 대거 탈락할 것 같은데. 많이. 여러분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 윤상원 열사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희망, 평화, 민주 다 중요한 말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자, 홍민경 아나운서. 정답은? 정답은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평화, 희망, 민주 다 중요한 말이지만, 열사께서 남기신 말은 역사가 우리의 진실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은 비록 패배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 히스토리. 36년 전에 광주 MBC를 비롯한 주류 언론에서
마치 공산주의 또 북의 사주를 받은 일부 폭도들로 매도가 됐던 과격분자들,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그 무고한 시민을 해하고 권력을 천탈했던 신군부 하나회 진실은 가려지고 마치 광주 시민들이 멀쩡한 군인들을 향해서 마치 공격을 먼저 한 것처럼 매도가 됐던 역사에 가려졌던 맞습니다. 그 진실이 밝혀진 지도 수많은 희생이 있어서야 그쵸. 겨우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학생 여러분, 시민 여러분은 역사의 진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충 봐도 한 30팀? 그죠? 얼추. 그래도 떨어져 네. 나가야 됩니다. 네. 열심히 공부한 최선을 다한 팀에게 오늘 하늘이 8팀의 상장과 함께 예, 네. 장학생들을 네.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래입니다, 노래. 이 노래의 원곡은 아일랜드인의 영국을 향한 저항의 노래, Johnny I Heard It You입니다. 이 노래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가 남북전쟁의 북군의 군가로 변해서 불려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해방 후 미국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노래가 1970년대 초중반부터 대학생 집회 현장에서 불렸으며 예.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에게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계엄군의 폭력과 억압에 맞섰다고 합니다. 땡땡땡이 물러가라로 시작하는 그 노래는 무엇일까요? 아, 원래 이 Johnny I Hardly Knew 예였군요. 아일랜드의 영국을 향한 노래였습니다. 아까 우리 신명팀의 중업밥 한마당에서도 나왔었어요. 그쵸. 예, 이제 번안곡으로 대학생들이 저항의 노래, 운동을 할 때 불렀던 노래고. 그쵸? 그쵸. 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뭐뭐마가 물러가라. 제가, 계엄군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로 이렇게 가사가 바뀌었지만, 이 노래 제목이 정답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요. 예, 예.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다시 한번 계엄군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아까는 좋다 좋다 했었는데 실제 대학생들은 여기 386, 486, 586 선배들은 요 용어가 들어간 가사로 불렀었습니다. 계엄군은 물러가라 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모를 것 같아요 지금. 하늘나라 은두하는 불러 아저씨 입을 잘 봐주세요 입을 카메라 감독님 노정렬의 잘생긴 입을 클로즈업 해주세요. 말하지 말래요 선배님. 아 말하지 말래요? 아우 욕심쟁이. 답을 다 적었나봐요. 자 알겠습니다. 네. 저기요 네, 양보와 네. 대동의 정신이 광주 민주화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자.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 나온 친구들은 다 누구나 다 장학생의 자격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자 정답 적으셨으면 들어주세요. 아 세 글자. 자 황미가 나와서 정답은? 네 정답은 훌라송입니다. 훌라송. 네 다음에 몇 번으로 가면 훌라송. 될까요? 훌라송 훨씬 틀린 친구가 있네요. 아유 남학생들. 훌라우프 칠 줄 알았는데 훌라송인 줄 몰랐죠?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엄군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탈락자가 거의 없네요. 예. 네. 시간 배분을 알아서들 해주네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이번 문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 영상 같이 보시죠. 조희연 서울시 특별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함성이 되살아오는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5.18 정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5.18 정신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 작년에도 금남로에서 열린 5.18 전야제에 참석했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면면이 살아내려오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나가겠노라고 약속드립니다.
빛나는 5월, 싱싱한 실록의 전기를 가슴 깊이 들이키며 민주주의와 인권과 정의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광주와 관련되어 현재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대표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1929년 일제강점기에 학생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한 대표적인 민족운동인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도 이날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이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자, 광주학생독립운동이라고 아마 또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자, 기억이 나네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1929년 몇 월 며칠 날, 몇 월 며칠 날 달과 일을, 날짜를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정확히 우리가 3.1운동처럼 3월 1일 날, 8.15 해방, 8월 15일 이렇게 중요한 숫자는 우리가 5.18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정답 적으시고 들어주세요. 아, 의외로 정확하지 않은 답이 많이 보입니다. 네, 어머. 많이 틀렸는데요? 자, 흥미경 하나서 정답은? 네, 정답은 11월 3일이었습니다.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이에요. 11.3, 뭐 5, 2, 8, 2월 29일, 뭐 7월, 8월 많이 나왔는데요. 예, 정확하게 옆으로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아쉽겠어요. 우리 저 스탬 여러분들은 엠블랙 DVD 조금 예, 준비해주세요. 몇몇 간 친구들도 있어서 한 팀에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갔으면. 네. 그리고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제 역시 동영상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직접 출제해 주셨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 네. 문제 출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6돌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36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정의, 평화, 평등, 자유 이러한 모든 중요한 민주적 가치들을 새로 세웠던 역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12회 서울 청소년대회가 열리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선배들이, 또 선대들이 옛날 이루었던 그 민주화 운동에 정말 피 어린 싸움, 그분들이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이루어냈던 민주화의 그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넘겨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민주화 영령들을 추모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또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히 5.18 골든벨 행사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옛 역사를 생각해보며 그 역사가 오늘의 역사에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5.18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영상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네. 이 상은 5.18 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한 상입니다. 해마다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위해 공헌한 국내외 인사들을 선정하여 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에는 베트남의 인권운동가 누엔 단 쿠에 박사와 말레이시아의 시민사회연합기구가 공동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 문정현 신부님 등이 수상한 바 있는 이 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 이것쯤이야. 네, 다 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아시는 건가요? 자,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우리 광주 우리 가족들이 쏴주시는 아이스크림을 쏴주세요. 시원하게 먹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300개를 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우리 언니 누나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쪽으로도 주시고 정답은 쓰고 저 옆에 있는 우리 참가자 학생들에게도 주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 하드. 옛날 선배들은 저 일본 말인 줄도 모르고 아이스 깨끼 막 케이크의 일본식 발음 아이스 케이크, 아이스 깨끼. 저 황민경 아나운서도 하나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아무도 안 주시네요. 저도 하나, 저, 야, 동생아, 너 씨. 저쪽, 아, 아나운서도 하나 주시고. 카메라 감독님도 하나 드세요. 이게 광주의 정신입니다. 있는 거 같이 나눠 먹어요. 아이스크림 들고 빨리 이제 저쪽에 추출해도 되나요? 먹어서. 어, 여기 잘 썼다. 아, 여러분, 저는 정치에 뜻이 없습니다. 출마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애원을 해도 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아이고, 저 감사합니다. 도지사, 군수, 구청장 되실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해주세요.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나눠 먹고 있죠? 네, 고맙습니다. 정답은 다 쓰고 드시고 계신 거죠? 아, 그러겠죠, 설마. 네. 자, 네? 그럼 우리 정답 한번 확인해볼까요? 다 썼어요? 네. 아우, 맛있다. 네. 드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형님 주세요. 그 설레임 좋아해요, 저. 함께 나눠주시는 게 많아서, 여기 되게 풍성합니다. 자, 힌트를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잘 쓰더라고요. 자, 진행하시죠. 네. 정답 확인해보겠습니다. 또 살아갔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예. 30분 안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기다려주세요. 예, 정답은? 정답판을 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정답을 썼습니다. 거의 다 맞춘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흠이 안 와서. 정답은? 자, 정답은 광주 인권상이었습니다. 광주 인권상. 다섯 글자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송사장, 아무리 제야, 저기지만, 이렇게 사회자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하는 건 처음인가 봐요, 당군이래. 아, 이 행사 너무 좋았어요. 라디오에서는 먹으면서 막 진행하거든요. 그쵸. TV에 이렇게 생중계 되는데도, 우리 채널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이렇게 막 하진 않는데. 네,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볼까요? 떨어진 친구들 잠깐 옆에 가있어요. 네.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드시더라도 잘 들으시고 써주세요. 네. 1980년 신군부는 학생이나 대중의 시위가 경찰 통제의 수준을 넘어 격화됐을 때 시위 진압 훈련을 받은 군을 투입하여 무차별 진압했습니다. 이 훈련을 받고 시위 확산의 가능성이 큰 광주의 저항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진압을 위해 투입된 공수 부대원들의 무차별 진압으로 광주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과연 이 훈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훈련의 이름? 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곧 국가 안보라는 믿음을 가진 국민의 죽음에 무감각한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는 유시진 대위를 닮은 당시 멋진 군인들도 있었습니다만. 자, 쓰셨나요? 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쓰셔야 돼요. 이때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의 훈련을 받았던 그 훈련 이름. 훈련명, 훈련 명칭. 자, 지금 한 17팀 얼핏 봐도 보이는데. 자, 정답 적어주시고. 정답판 들어주세요. 오. 아. 어렵다고 냈는데. 어렵다고. 이건 쉬웠나 봐요. 예, 우리 국어를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저 노정렬 아저씨가 얘기할 때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이겠죠? 신군부가 아니고 하나회가 정식 명칭이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예. 훈련 명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명사가 아니고요. 고유 명사예요. 그 훈련 명칭은. 자, 정답은? 정답은 충정훈련이었습니다. 충정훈련. 네, 충정훈련! 틀리신 친구가, 있어요. 예, 네, 아쉽네요.
자,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곳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자들의 주검을 임시 안치했던 곳입니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무자비한 진압으로 희생된 주검을 위한 수십 개의 관이 놓이고 빈소가 차려지자 이곳은 한순간에 부모를 빼앗기거나 형제자매를 잃은 유가족들의 피 끓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민들의 합동 영안실이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찾아와 가족의 행사를 확인하고 죽은 이의 넋을 달래며 계엄군의 만행에 치를 떨기도 했는데요. 이 장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자, 문제가 길죠.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 세 글자예요. 자, 감이 오시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집중을 더 해서 공부한 친구들에게는 떠오를 겁니다, 정답이. 정답 적어주시고, 정답파! 들어주세요! 자, 한 명이 나와서 정답은? 정답은? 상무관이었습니다. 상무관이었습니다. 상무관.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상무관. 정확한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네,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이제 명수를 이제 좀 탈락한 친구들 옆으로 한번 나가보실래요? 자, 8팀, 9팀, 10팀이 바로 골든벨에 진출한 팀인데요. 어허. 잠깐 상무관 맞춘 팀 손들어주세요. 아, 밖에 있는 친구들 말고. 앉아주세요. 잠깐만요. 아, 밖에 있는 친구들은 자격이 없어. 잠깐만. 자, 패자부활전은 선물 퀴즈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한 번 이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계속 길어지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도 힘들잖아요. 자, 앉아주세요. 제가 명수를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네. 한 팀. 상무관 맞췄습니다, 그죠? 상무관을 맞춘 친구들 손들어주세요. 아, 그 바깥에 여기 이 팀을 체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팀 이름 뭘로 할까요? 과천여고. 과천여고팀, 여러분. 과천여고팀이 정답 상무관을 이렇게 맞추셨습니다. 208번 상무관팀. 또 상무관을 정확히 쓴 친구들? 어? 유일하게 그럼 정답팀이네요. 네. 유일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팀이 걸러진 거고요. 자, 여러분 다 가지 마시고 8팀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한 팀 빠졌으니까 7팀을 추리 들어가겠습니다. 그 친구는 앉아 계세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군요. 예. 희한하네요. 네, 문제 네. 주세요. 그럼 남아 계신 분들 중에서만 요 팀에서만 자꾸 저희가 추려서 7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네, 문제 가겠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고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매년 5월 광주에서 열리는 청소년 문화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문화제는 무엇일까요? 아, 청소년 문화제 있어요. 5.18 정신을 기리기 위한 광주에서 열리는 청소년 문화제 이름을 쓸 생각은 안 하네요. 네. 뭔가 손이 움직이는 친구들은 지금 가능성이 어렵나요? 있습니다. 아, 어렵나 본데요. 아, 정답 감감하네요. 자, 이대로 7팀 안에 못 들어가나요? 아, 예. 황미경 아나운서. 네. 정답에 숫자와 영어가 들어가나요? 영어가 들어갑니다. 아, 영어가 들어갑니다. 영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정답은? 정답은 레드페스타입니다. 레드페스타! 오, 레드페스타. 영어도 좋습니다. 레드페스타. 우리말도 좋습니다. 페스티벌의 다른 말이죠. 아이고, 광주 청소년 축제 애써봤는데. 일단 레드페스타 맞춘 팀만 손들어 보세요. 몇 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 다섯 팀, 여섯 팀, 일곱 팀. 틀린 분들은 나가주세요, 옆으로. 거의 일곱 팀이 추려진 것 같은데? 와, 예. 선생님이신가요, 지도 선생님? 예,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야, 나보다도 어려 보이는데. 학생 같으세요. 훌륭한 선생님이시군요. 개그맨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시나요? 노정열. 노정열. 아, 진짜 위대하다, 위대해. 어떻게 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했습니까 이번에? 저는 별 지도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알아서 다 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밑에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있었군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디 학교 누구신지 성함만?
꽃피는 학교 김영택입니다. 꽃피는 학교 이름이? 예. 꽃피는 학교의 김영택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꽃피는 학교 이름이 얼마나 예쁜지 말이죠. 와, 우리 남학생 두 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여덟 팀인가요? 야, 이거 한 팀을... 정경자 처장님, 아홉 팀한테 나눠줄 수가 없죠? 하나 떨어뜨려야 돼요? 아유, 아쉬워, 어떡하나.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됐고 87년 6월 항쟁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 국민이 보인 저항과 참여, 연대의식은 오늘날 세계 곳곳의 중요한 민주화 운동 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1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들은 땡땡땡땡 땡땡땡땡땡 지금 글자가 10글자죠? 10글자로 등재됐는데요. 어디에 등재됐는지 적어주세요. 아,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가 전 세계적인 가치 있는 곳에 등재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정확하게 10글자. 10글자로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글자가 틀리거나 표현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정확한 고유명사, 고유명칭이니까요. 정답 주셨죠? 정답함. 들어주세요! 자, 10글자가 아니면 10글자 맞습니다. 다 쓰셨죠? 황미가 아나운서, 정답은? 네, 정답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나 진짜 못 맞췄다 하는 친구.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네, 와, 고생했습니다. 잠깐만. 네, 인터뷰 좀 해주세요. 문화유산 틀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 세 팀이 다 떨어진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니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요 세 팀 저희가 장원이 벌써 결정이 됐고요. 여러 팀 가운데 장원팀, 소위 말하는 대상팀, 그 다음에 세 팀이 금상팀, 나머지 네 팀이 은상인데요. 자, 노정렬이 이제 나이가 마흔이 되니까 조금 했는데 앉아 계세요, 일단. 네. 한 팀이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에 비해서는 요 팀들이 일단 올라온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팀. 예. 요 셋만을 중심으로 문제를. 세 팀만을 위한 문제. 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 팀만 탈락을 해야 돼요, 한 팀만. 네. 네, 문제 나가겠습니다. 1994년 5월.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는 5.18 당시의 진압 책임을 들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두 3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고발들에 대해 1995년 7월 18일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땡땡땡땡땡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 검찰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어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세 팀 정답 벌써 적었나요? 예, 자 가려졌고. 다섯 글자죠?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법적인 거기 때문에 아직도 쓰고 있어요. 자, 정답한 세 팀만 들어주세요. 갈렸습니다, 정답이. 자, 공소권 없음, 공소권 무효, 공소권 기각. 셋 중에 정답이 있습니까? 황미가 아나운서?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답은? 공소권 없음입니다. 공소권 없음만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팀이 그러면 예 순위가 정해졌죠. 체크해 주시고. 예, 218번. 네, 두 팀에게만 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오늘 알겠습니다. 마지막 탈락팀이 누가 될지. 네, 본선... 21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들의 민주적 선택이 아닌 군인 세력의 쿠데타와 반란에 의해 대통령이 물러나고 대통령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대통령의 이름을 재임 순서대로 적어보십시오. 네,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저 사이에 있는 4명의 대통령의 이름을 순서대로
재임 기간 순서대로 내 명예 대통령의 이름을 적는 문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워낙 유명하니까 알 텐데 그 후에 임기가 작았던 대통령 그리고 또 길었던 대통령 포함해서 네 명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여러분이 아시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이에도 있습니다. 자, 두 팀만 정답. 정답 다 적으셨나요? 아하, 네.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정답 풀어주세요. 자,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글쎄요, 누가 빠진 것 같은데요. 허전하네요. 예, 허전합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기화, 전두환. 두 팀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까, 황미가 아나운서?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윤보선, 박정희, 최규화, 전두환입니다. 정답! 예, 아쉽게 마지막으로 탈락한 친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원은 정해졌고요. 금상이 세 팀 돼야 되죠? 네. 저보다 머리가 더 좋은 멘사 출신의 황미경 아나운서 어떻게 뽑을 때일지 생각해 주세요. 아니 네. 이런 증명 안 된 이런 말씀 하셔도 되나요? 네, 제가 요새 머리가 네. 그러신 저 금상 은상이 남았으니까 자 일곱 팀 그냥 이 자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옮기면 또 번거로우니까. 네, 그러면 금상과 은상을 나누기 위한 일곱 팀. 요 두 팀은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은상 두 팀이고 한, 둘, 셋, 넷, 다섯 중에 세 팀. 세 팀을 고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두 팀이 나가면 그쵸. 은상이 되는 겁니다. 아, 그쵸. 쉽다. 자. 자, 요 다섯 팀에게만 금상과 은상 가르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연성수 공동대표께서 문제를 내시겠습니다. 아, 연성수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제 옆으로 오셔도 좋고요. 연성수 대표님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우리가 헌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성수형 화장실 가셨나? 네. 없으면 다음 문제 우리 감독님이랑 이어폰으로 연결해서 다음 문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말씀은 들으면 되니까요. 네, 다른 문제. 선물 문제 하나 있으니까요. 체크해 주시고. 네,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예, 일단 순위만 가리겠습니다, 먼저. 네. 자, 다섯 팀에게만 기회가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팀. 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세 젊은이와 신부를 통해 5월 광주를 다채롭게 재조명했던 뮤지컬 형식의 연극 제목과 창작의 소재가 되었던 원작 시의 제목과 작자를 쓰시오. 쓰시오. 쉽게 받아요. 오, 예. 네.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감독님. 네,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읽어주시고. 세 젊은이와 신부를 통해 모르겠어? 5월 광주를 다채롭게 재조명했던 뮤지컬 형식의 연극 제목과 이 그리고 창작의 소재가 됐던 원작 시의 제목과 작자 그 원작 시와 그 시인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신 팀 자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판 적어주시고 이제 써요? 자 시간 충분합니까? 모르겠죠? 정답판 들어주세요. 다섯 팀만 괜찮아요? 저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 황철수의 신부 밤길에 황철수. 황철수. 여기는 아예 백지 상태고. 몰라요? 죄송합니다. 물론 죄송할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자, 정답이 있습니까? 황기가 나와서? 아, 정답이 안 들리네요. 아, 안 보여요. 예. 네, 정답은 있지만, 예. 5월의 신부 황지우였습니다. 5월의 신부 황지우. 아, 약간 들어봤을 거예요. 저희 세대에는 많이 아는 인물인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 팀, 두 팀으로 갈라야 되니까. 네. 자, 황미경 아나운서 다음 문제. 네. 잠시만요. 자, 야, 금상은상 가리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아, 어떤 문제를 드려야 좋을까요?
적당한 난이도를 골라주세요. 연성수 대표님 오셨으면 저한테 손 신호 한번 주세요. 네,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5.18 특별법에 따라 1996년에 진행된 재판에서 전두환, 노태우의 1심 재판 형량을 각각 쓰시오. 네, 전두환 형량. 아, 옆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96년도에 제가 개그맨 됐던 그 해에, 아, 법정에 섰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자, 형량. 전두환, 얼마? 노태우, 얼마? 전직 쉽죠. 대통령들에게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에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5, 4, 3. 답을 1. 많이 맞히셨을 것 같아요.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사형, 무기, 징역. 그리고 사형, 무기, 징역. 예, 글사 좀 똑바로 써주세요. 사형, 무기, 징역. 사형, 무기, 징역. 사형 무기 징역 모두 다 정답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정답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사형 그리고 무기 징역입니다. 다음 문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양보할 생각들이 없어 보니까 다섯 팀이 네. 네. 장학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그럼 조금 어려운 문제. 아, 저기 저 장원 팀은 지금 신났어요. 아주 느긋하게 우산 들고 뭐 아 서울특별시장상 100만 원의 장학금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저기만 상무관을 마쳤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 나가도 될까요? 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2005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광주를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평가했던 인도네시아 도시비민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눠드린 자료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도시비민운동가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도시비민운동가의 성함은? 아, 예. 3대2로 갈려져야 되는데요. 아, 못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준다고 해서 써질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5, 4, 3, 3 2, 2, 1.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장웅. 우리나라 이름이 아닌데 다 몰라요. 야니스... 나츠오? 야니스 나츠오? 정답 알려드릴까요? 와르다 하피즈. 정답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와르다 하피즈입니다. 와르다 하피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네. 금상팀에 들어간 거죠. 네. 자,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에게만 드리는 문제. 요 중에 한 팀, 네. 네 팀 중에 두 팀, 두 팀이 갈립니다. 예. 문제 네, 주세요.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네 팀,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 유신체제 말기 암울한 시절에 민주 청년 학생들이 모여서 시국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던 장소로 항쟁 기간에는 서로 소식을 전하는 연락처이자 현수막과 화염병을 제작하던 책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책방 유명했었어요. 책방. 책방. 그건 많이 맞히실 책방의 거예요. 이름. 네 글자인데 앞에 두 글자만 맞아도 정답이 맞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역시 고유명사죠. 예. 일반 명사였지만 이 책방의 서점의 이름이 되면서 고유명사가 일단 쓰는 거 봐서. 자, 한번 보세요. 문제를. 두 팀이 갈라져야 되니까. 빨간 여기 여기. 자, 못 쓰고 있어요. 자, 사회자가 힌트를 그러면 즉석에서 두 팀이 가려져야 돼서. 자! 아, 이거 하면 또 다, 예. 어차피 갈라져야 되니까. 다 맞힐 것 같아요. 또 만약 힌트 드리면. 이거 전을 갈아먹기. 전봉준 장군이. 거기까지만. 예! 정답을 적어주시고. 5, 4, 순발력도 3, 2, 1. 정답만 들어주세요.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녹두. 대한, 대한. 녹두 두 팀이 갈려졌고 정답은, 정답은 녹두 사범입니다. 녹두입니다. 와,
남학생 길이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요. 예.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8팀, 대상팀, 한팀, 금상팀 3팀, 여기, 여기, 저기입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4팀은 은상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원 대상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고맙습니다. 연성수 선생님 어디 계세요? 말씀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연성수 선생님. 네. 우리 헌법읽기 운동이 잘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헌법대로만 사실 대한민국이 발전을 해도 자, 앞으로 다 나오세요. 자기들 정서 알잖아요. 자, 제 이쪽으로 장원팀, 대상팀. 저부터 대상팀. 네, 대상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정도면 엠블랙 다 나눠줘도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자, 말씀 좀 들으세요. 네, 장학금 아직 시상이 돼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 앞으로 빨리 오세요. 함께 해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1시 10분 좀 넘었는데요. 오늘 워낙 대학볕이라, 네. 대상팀 제 앞으로. 자, 제 앞으로 오세요. 대상팀만. 이리 와, 네, 두 명이. 네, 쭈뼛거리지 마시고. 제 앞으로 오세요. 대상팀 둘이. 네, 말 안 들으면 취소는 못하지만, 네, 천천히 입금시키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저희가 빨리 진행하려야 돼서. 그 다음에 금상팀 세 팀 있죠? 이쪽. 세 팀. 금상팀 세 팀.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은상팀 네 팀 이쪽으로. 아우, 작년에는 우리 8팀 가린이라고요. 아저씨가 아주 그냥 정말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이렇게 힘들었죠. 정말로 착착 가려졌네요. 마지막 녹도 채빵. 네, 화이팅 해주세요, 둘이. 대상. 네. 100만 원이 별로 큰 돈이 아니에요.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라. 네, 별로 안 좋아하네요. 네. 저같이 없는 집에서는 10만 원만 장학금 들어도 막 난리가 났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화이팅. 금상팀 한 팀 더 있는데 어딨어요? 일로 오세요. 축하드립니다. 학교와 번호판 다 아니까. 여기도 아주 잘했어요. 우리 금상팀 네 팀에게도 장학금 증서가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시험을 보든 간에 나중에 직장 응모할 때부터 헌법 1조부터 해서 대한민국 헌법 중요한 조항들 꼭 요거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엠블랙 세트, 헌법, 그리고 손톱 세트까지 3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퀴즈가 필요 없어지고요. 그대로 계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은 5.18 서울 기념사업회 최병진 회장님께서 직접 수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은상팀 네 팀. 예, 먼저 218번 팀부터 와주실래요? 네. 각각 따로따로 주세요. 네. 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차렷. 보시면 5.18 골든벨 우수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옆으로 서셔서 기념사진 촬영해주시고요. 네, 옆에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140번 팀 나와주세요. 5.18 골든벨 우수상 1금 5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려요. 옆으로 서 계세요. 이쪽으로 계시고 148번 팀 일러보세요. 최병진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5.18 골든벨 우수상 장학금 50만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수상 150번 팀 고생하셨어요.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5.18 골든벨 우수상 장학금 50만원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쪽에 쭉 쓰시고요. 최병진 회장님이 가운데로 오실래요? 자, 가운데 서 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예. 우수상 네 팀. 네, 화이팅! 손 들어주세요. 화이팅! 아,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50만원씩 네 팀에게 200만원을 저희가 방학금을 지불하겠습니다. 잠깐 옆으로 나가주시고요. 우리 두 팀들은 쫓으세요, 앞으로. 네. 자, 이번에, 표현이 최우수상 70만원의 장학금 세 팀을 드리겠습니다. 124번 팀 고생하셨습니다. 일로 오세요. 5.18 골든벨 최우수상 7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되겠습니다.
카메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옆으로 서 계시고 바로 옆에 계세요. 다음에 70만원의 장학금 66번 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5.18 골든벨 최우수상 1금 70만원 장학금으로 수여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피셨습니다. 태병진 회장님 옆으로 서주시고요. 최우수상 예, 한 팀 더 남았습니다. 예, 옆으로 서주시고 147번 축하드립니다. 5.18 골든벨 최우수상 장학금 70만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네, 회장님 가운데 서시고 바로 서 계시겠습니다. 최우수상 세 팀입니다. 70만원씩 210만원의 장학금을 저희가 수여를 했습니다. 화이팅! 자, 손 들어주시고 화이팅! 5.18 화이팅!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옆에 서시고 최병진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그 옆에 네, 우수상 팀 옆에 서세요. 네, 가지 마시고. 자, 여러분, 영예 대상팀 5.18 골든벨 대상팀은 208번 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 어서 오세요. 쑥스러워가지고. 네. 가까이 오세요. 208번 팀에게 제12회 청소년대회 5.18 골든벨 대상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이렇게 대상인데 저도 사실 놀랐는데 본인들도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 내가 대상 탈 실력이 아닌데 어쩌다가 하느님이 도와주셨고 오마이갓 하시는 표정이에요. 아니 진짜 아까 그 어려운 문제로 한 팀만 맞췄어요. 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그럼 아, 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어디 학교 누구예요? 과천여고 1학년 1반 안하영. 안하영 그리고 유진이. 과천여고 1학년 학생들이 여러분 영예의 12번째 5.18 곤돌배를 울렸고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념사진 찍으셨죠? 네, 이거 찍고 자 학생들 우리 최병진 회장 옆으로 다 같이 가시겠습니다. 화이팅! 과천여고 1학생 학생들 여기 다 쓰세요. 회장님을 중심으로 네. 자 이쪽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5.18 가족들도 임원들도 네, 일단 학생들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수상 50만원 4팀 200만원 그리고 최우수상 70만원 3팀 210만원 410만원 그리고 510만원의 장학금으로 예, 저희가 더 잘되면 더 많이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도 여러분이 5.18을 공부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 평등, 정의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카메라 감독님 뒤로 좀 오세요. 저 전체 기념사진 찍게. 예, 자, 손 들어주시고 최병진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자유롭게 해주세요. 5.18 화이팅! 도전 골든벨! 5.18 도전 골든벨 8팀 축하드리고 오늘 참가한 학생들에게 선물 세트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세트 네 한민경 아나운서도 저랑 쓰세요. 여기까지만 임원분들 오셨으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한민경 아나운서. 네. 더우니까 여기까지만 네 오세요. 아, 친구들 앞에 오시고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둘, 5.18 화이팅! 5.18 화이팅! 5.18 화이팅! 고맙습니다. 광주에 계신 시민 여러분, 서울광장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학생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36주년 맞는 5.18 1부 기념행사와 2부 고전 골든벨, 5.18 골든벨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더욱더 자유롭고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